쿰척쿰척.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왜 쿰척쿰척으로 시작했냐면 오늘 이야기할 대상이 바로 빗더비이기 때문입니다. 빗더비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빗더비, BBW라고 해서 Big Beautiful Woman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완곡해서 얘기하자면 아름다운 과체중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뭐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탁 내뱉는다면 뚱녀 같은 느낌이지, 그지? 그리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야,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게 제가 몇 시간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바님, 저는 그 뚱뚱한 여자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남자가 뚱뚱한 여자를 좋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순간 나도 이게 동공이 약간 좀 흔들렸어. 뚱뚱한 여자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통상적으로. 남자는 기본적으로 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통통과 뚱뚱의 차이는 뭔지 알잖아. 통통과 뚱뚱은 이게 꼴리느냐 안 꼴리느냐 이 차이로 결정적으로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미묘한 경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 누군가한테는 가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누가 봐도 뚱뚱한 여자를 자기는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이 남자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뚱뚱한 여자가 좋다, 나는. 난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봤겠어? 자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본인도 이 질문 자체가, 이말 자체가, 이 남자의 말 한마디가 표준편차에서 굉장히 이탈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한테 물어보니까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자란 동물은 이게 뇌가 이렇게 주지에 딱 꼽혀 있어가지고 이게 딱 하나로 딱 꼽혀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남자의 본심은 이게 정말 진심일까라고 했을 때, 우선은 나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내가 끌리지 않더라도 여자가 성격이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자가 진짜 편한 게 뭐냐면, 하나만 좋아도 남자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 얼굴 이뻐 필요 없고, 몸매 좋아 필요 없고, 몸매도 뭐 이제 예를 들어 위에는 엉망이야 근데 다리가 이뻐, 야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리고 밑에가 엉망이야 근데 가슴이 커, 그러면 문제가 없다니까. 하나만 좋아도 문제가 없어. 그중에는 성격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뚱뚱한 여자들이 성격이 좋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 지금은 뭐야, 뚱뚱한 애들 오면 저거 왠지 뺨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 지금은. 지금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여자는 뭔가 좋은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해도 인기 있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그냥 뭐 내가 우연히 좋아한 네가 뚱뚱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건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내가 우연히 사랑한 네가 뚱뚱해서가 아니라 그냥 미치도록 그냥 집에 당하고 존나 하고 싶은데 진짜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할 사람이 없는데 옆에 보이는 거야. 왜 남자들은 우연히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할 만하다 싶은 사람한테 가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화살이 꼽힌 거지. 야, 너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하겠다. 이 확률이 제일 높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갑의 연애를 원해가지고 뚱뚱한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 친구 황과장 이야기야. 황과장. 그래서 황과장은 그 친구 중에서 키 크고 잘생긴 애가 하나 있었거든. 심지어 직장도 좋아. 근데 걔는 항상 뚱뚱한 여자만 만났거든. 뚱뚱한 여자. 왜 뚱뚱한 여자를 만나지? 황과장 너무 궁금한 거야. 얘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항상 여자친구 보면 뚱뚱한 애야. 근데 제법 자주 바뀌었대, 그 뚱뚱한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봐. 항상 뚱뚱한 애만 만나니까 얘가 취향이 혹시 그런 건가? 정말로 빗더비 취향 빗더비 취향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걔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이었어. 뭐였냐면, 아니 막대도 되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막대도 되니까 뚱뚱한 여자를 만난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 남자는. 그래서 실제로 철저한 갑의 연애를 했대. 여자가 뭐 하나 틱거리며 마니 놀았나 이러면, 아 오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 선물도 오질나게 받고 그렇게 연애를 한 거야. 그리고 걔 결국엔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했는지 알아? 진짜 어리고 이쁘고 늘씬한 여자랑 결혼했어, 걔가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이랬지.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그런
미친 쓰레기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남자 여자 바뀌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남자 여자 바뀌었을 때 여자들은 마음에도 없는 사람 한 번씩 만나잖아 실제로. 마음에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다 뺏겨먹고 그냥 빠이자이젠 하고 이제 또 환성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58년 개띠인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자주 했던 말이 그거였어. 항상 자주 했던 슬로건이 남자는 키 작은 게 제일 못생겼고 여자는 뚱뚱한 게 제일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거 그대로 대표하면 나온단 말이야. 옛날에 네이트파이도 되게 유명했잖아. 언니들 자존감 좀 세우고 싶으면 키 작은 남자 만나라고. 왜? 키 작은 남자는 자기 키 작은 게 열등감이라고 여자로 공주 대접해준다고. 옛날 황과장이 진짜 이랬어. 이런 애널 서킹이 없었거든 진짜. 나 내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애널 서킹한 거라서 아니 씨 미친놈아 그만 좀 빨라고 내가 옆에 있는 내가 남자로서 쪽팔릴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러던 황과장은 나중에 흑화가 됐지.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레드필 먹인 걸 수도 있겠고 그치. 그래서 흑화가 되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간혹 가다가 진짜 그 뚱뚱한 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그 격투왕 바퀴 보면 그 세계관 넘버원이 누구야? 한마 유지로지. 넘버투가 누구야? 비스킷 올리버잖아. 언체인. 언체인이 그 뚱뚱한 여자한테 맨날 이제 침 뱉고 막 싸대기 맞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 진짜 있긴 있거든. 간혹 가다가 있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데 가서도 약간 이제 빅걸들 있는 고기 있는 메이드 카페 같은 데가 분명히 있거든.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고기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몇 프로 나게 되겠어? 일반 사람들의 미적 기준에서 표준 이탈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 취향이 약간 그런 거지. 뭐 약간 이상성욕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이상성욕자를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확률이 과연 몇 프로냐 되겠냐는 것들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뚱뚱한 사람 만나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뚱뚱한 거 싫어해. 근데 만나고 있단 말이야. 늘씬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늘씬한 내가 좋은 거야.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정말로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서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아까 말한 건 그거는 아까 말했던 이상성욕자의 경우야. 내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2, 3% 미만의 확률이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야 여자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야 이 정도면 내가 가능하겠지 싶은 가능충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 와중에서는 그냥 철저한 갑의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나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좀 저는 그 대한민국이 뭐 전 세계 이건 트렌드긴 해. 빗더비란 단어도 그지. 이게 전 세계 트렌드긴 해. 여자한테 당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이러면서 막 켈빈 클라인 모델 봐도 이상한 거 모델 쓰고 막 그러잖아.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게 여자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예뻐요 이런 거지 같은 말을 믿게 돼가지고 여러분은 그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이제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뭐야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오게 된단 말이야. 건강이 내가 최고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정말로 내가 뚱뚱한데 분명히 이거를 뭐 빗더비라던가 뭐 검색해서 오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얘기 같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게 진실한 사랑일 수도 있어. 근데 그 확률이 3% 이상성욕자를 만날 3% 이내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3% 이내의 확률이면 여러분 베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면 절대로 베팅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뚱뚱해서 통통으로라도 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쫙 많아져요. 그게 많아지니까 아무쪼록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에 미카도 그런 노래 불렀잖아. Big girl you are beautiful 막 이랬잖아. 이런 거지 같은 얘기 듣지 말았지. 이런 거지 같은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나니까 얘기해 준 거다 알았지.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요 건강 찾으면 정말 좋으니까 과체중인 이 땅의 모든 여성분들이 이게 살 좀 빼셔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보다 행복한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